말았죠. 숨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가끔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도 있었고요. 오랜 시간 착용하면 귀가 정말 아프죠. 바로 시노텍스,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이트 라인이 가장 숨쉬기 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숨쉬기 편한 이유가 필터에 있었더라고요. 연신공법을 통해 300나노급 필터를 적용, 공기청정기를 다룬 마스크랄까요? 고어텍스가 바로 EPTFE 소재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필터 소재 전문 기업인 시노텍스가 국산화해서 시노텍스 마스크 필터로 사용한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시노텍스 마스크를 썼거든요.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귀가 일단 안 아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시노텍스는 약간 이렇게 유선형이라고 할까요? 모자 쓰고 뭐 할 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얼굴형 같은 거를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메이크업하고 난 뒤에 마스크를 했을 때 마스크 크기가 너무 작거나 소재가 부드럽지 않으면 메이크업 제품이 마스크에 많이 묻어나는데, 묻어남도 적고 무엇보다 첨가제가 없어서 피부 트러블 걱정도 없어요. 안감 부위에 UV 살균이 되어 있다고 하니 너무 아쉽네더라고요. 역시 더마 테스트까지 한 제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시노텍스 마스크, 100% 국내 생산, 국내 필터, 전문 기업의 기술력을 경험해보세요.